완벽한 셀리스트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오늘 들어서 너무 제일 시끄러운 거 아니냐? 자, 그러면 예상밖의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. 그러면 그래도 뭐 마지막이니까 원래 이렇게 마지막 공연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공연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안 돼요. 어쨌든 뭐라고? 그러면 대신 혼자 부르는 건 좀 짜증나니까. 아니,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하자고 그러죠. 아, 혹시 그러기에는 예, 저희가 2017년에 첫 공연의 마지막 곡이니까 어쨌든 이 기운을 우리가 안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마지막 곡이라는 말이 웃기네요. 네. 스테이를 그럼 다 같이 해야 속에서라도 조금